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저기 멀리 구미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강사님. 네. 예. 벨리댄스 강사님이세요. 네,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머만드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굉장히 데미지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억지로 빗질을 해서 해놨는데 이 부분은 거의 녹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에. 근데 곱슬이에요, 또. 곱슬이시고 염색머리고 잘못 시술하면 머리 다 밀어야 돼요. 생명은, 벨리댄스의 생명은 뭘까요? 길이에요, 모발 길이. 맞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지금 엄청 데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녹고 흐물흐물한 데는 제가 피카에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손상은 있지만 제가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자, C2는 pH 8.0짜리예요. 건강모발이거든요. 근데 저는 1차 연화를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모발이 아쿠아프로틴 A로 먼저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PB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C2 pH 8.0짜리 건강모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경계선이 생기죠?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네. 자, 피카는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해요? pH 8.0짜리, 네. 건강모를 도포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했고요. 자, 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환한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늘어지죠? 네, 환한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이 상태에서 저는 C1,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강곱슬용이거든요. 강곱슬용에다가 컬 강화력인 파워, 컬 강화력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파워하고, 자, 오일. 네, 이 오일 열 보호제겠죠? 네, 저희는 단백질 오일이에요. 자, 이거하고 믹스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친연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극손상 머리예요. 근데 제가 pH 9.5짜리로 한다면 놀래야죠? 와우, 미쳤나봐. 네, 미쳤어요. 자, 보겠습니다. 파워 스프닝. 네, 연화 해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pH 9.5입니다. 자, pH 9.5짜리를 제가 끝까지 도포해보겠습니다. 자, 와우! 머리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반짝반짝. 네, 얘가 분명히 아까 녹아 있었거든요. 녹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 맛을 안 부렸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다시 한번 샴푸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믿기지 않죠?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싹 해서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자, 피카의 C1 pH 9.5짜리를 제가, 그러니까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자, 어때요? 어머. 자, 어머.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저 놀랐습니다. 자, 열펌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크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화하고 나왔습니다. 연화하고 나왔는데 보이시나요? 네, 아까 그 완전히 수수깡 머리 있죠. 완전히 비어있는 다공성 모발이었어요. 이렇게 일명 떡진 머리였어요. 근데 제가 미친 연화로 해서 이렇게 pH 9.5짜리로 연화를 봤다. 이해되십니까? 예. 머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펌킴 머만들 따라오시면 쉽게 열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트리플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90도 각도로 판넬 들어주시고요. 13mm.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어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자, 17mm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네, 뿌리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더블이에요. 근데 저는 피카에 있는 트리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판넬은 그냥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판넬도 똑같이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13mm 그대로 들어가서 제자리에서 판넬을 천추각도 90도 제자리에서 해주세요. 앞으로 밀거나 당기지 마시고요. 예, 제자리에서 그냥 저처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자, 뿌리 살리실 때 제자리에서 해주세요. 뭐 앞으로 민다 해서 많이 살지 않나요? 제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많이 살아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빼줘요. 그러면 더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살겠죠? 이 상태에서 앞에 놔뒀던 판넬 네, 이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은 상태에서 자, 피카에 32mm입니다. 자, 넣으신 다음에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글러브 뚜껑이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 자, 글러브를 사이드에 두고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올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자, 됐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반바퀴를 싹 돌려주세요. 자, 여기가 끝이에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자, 너무 재밌죠? 예, 우리 열펌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타샵하고 이렇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예, 뭐만들 따라오시면 제가 이런 노하우 가르쳐드릴게요. 오, 와우, 예쁘죠? 도너츠. 예, 도너츠입니다. 트리플 뿌리 살리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누셔도 돼요. 일반 짧은 아이롱은 다섯 파트로 나누지만 피카는 그냥 봉이 길어서 세 파트로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측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 판넬도 마찬가지로 두 판넬로 나눠주세요. 두 판넬로 나누신 다음에 자, 놓으시고 먼저 19mm로 와인딩 해볼게요. 자, 자, 수분 한번 건조해주세요. 자, 수분 한번 쭉 건조하신 다음에 자, 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여기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한 뜸만 뜸이 날아가면 자, 어때요? 그냥 쭉쭉쭉 하고 올라오죠? 네. 자, 어머, 제가 한꺼번에 세 바퀴를 다 말았어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자, 손잡이를 이렇게 한번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반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두 바퀴. 자, 다려주신 다음에 윤기 쫙 올라오죠?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아이롱 하시면서, 예,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피카하는 봉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됐죠?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네, 22mm. 예,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끝까지. 네, 끝까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첫 뜸은 아니에요.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뜸이 어느 정도 수분이 건조됐다고 생각이 들면 자, 어때요? 세 바퀴가 됐든 네 바퀴든 쑥쑥쑥 돌아가죠?
네, 윤기도 쫙 올라오네요. 윤기 올라온다는 건 뭘까요? 온도가 맞았다는 얘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피카에만 있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살짝 다려주시고요. 여기도 한번 다릴게요. 자, 오, 윤기 엄청 올라오네요. 네, 요즘에, 이 롱 아이롱으로 제가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면서, 네,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사고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의 무기가 필요해요. 네. 짧은 원건보단 이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가 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유롭게 놀아요. 이럴 정도로까지 뜸을 들이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도 똑같아요. 네, 똑같은 섹션에서 두 판넬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 해놓고 자, 수분이 건조됐다 싶으면 컬 강화력이거든요. 단백질 네, 요거를 폴리를 한번 뿌려주시고요. 자, 19mm로 와인딩 먼저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는 19mm로 먼저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되세요.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일직선이 되게.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 들어가라 했어요. 자, 여기서 팁. 자, 우리가 연하고 나면 환원제가 이제부터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와인딩 하면서 30분이 걸렸다, 40분이 걸렸다, 1시간이 걸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컬 안 나와요. 예. 자. 환원제하고의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예. 내가 펌이 컬이 잘 걸린다, 안 걸린다는 지금부터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때요? 피카의 롱 아이롱. 기니까 더 빠르겠죠? 예. 와인딩도 저는 10분에서 15분 안에 와인딩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집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와우,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대로 놀죠?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계속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m예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와요. 예, 강제로 돌리시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첫 뜸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여기 다 들어가고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균일한 리지가 생기면서 균일한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을 합니다. 네, 제가 일반 아이롱을 하다가 이 롱 아이롱을 하게 된 게 빨리 끝나고 또 이 덮개 아이롱 때문에 제가 이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셔야 될 부분이 22mm 잘 안 나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22mm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피카는 32mm까지 다 나와요. 놀랍죠? 머만들 따라서 하시면 열펌킨 머만들이 다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쉽게 쉽게.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이 길다 했어요. 여기를 다 덮어주세요. 이 정도까지 뜨시는 거예요. 원권의 그 짧은 아이롱처럼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길게 잡고 두껍게 잡고 하셔도 컬이 걸려요. 자, 백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 제가 3등분도 할 수 있고 4등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3등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아, 진짜요? 7개, 8개로 와인딩 한다는 게 정말이야?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머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끝이.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얘를 돌리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잡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이 상태 어떻게 해요? 이제 돌돌돌이에요. 돌돌돌. 자,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보시면 윤기가 쫙 올라오죠. 윤기가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온도, 또 텐션, 뜸, 모든 게 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머리카락들 이렇게 아이롱에서 이렇게 막 놀아요. 자유롭게. 그럼 살짝 놓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하겠습니다. 자, 22mm예요. 22mm.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원장님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피카 롱 아이롱 너무 재밌어요. 네, 아이롱 하시면서 와인딩 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렸다. 네, 깨주세요. 피카 롱 아이롱은 네, 금방 와인딩이 끝나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네, 이쪽에도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살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여기서부터는 원장님들이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도. 자, 아이롱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확실하게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놀고 있죠? 자유롭게. 네,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오, 막 슉슉슉 잘 돌아가죠? 아, 네. 머만들이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잡으시고 손잡이 돌려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자, 다려주시고 수분이 건조되죠? 이 상태에서 두 바퀴. 자, 됐어요. 자, 우리 고객님은 발레댄스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블링블링하게 해드려야 돼요.
자,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구미에서 저를 찾아서 원주까지 오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지금 타월로만 수분 조절했거든요. 자, 어땠습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나왔죠? 예, 탄력 있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건조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네, 어느 정도 이제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아름답죠? 네,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어머,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머리가 굉장히 손상이 돼 있고 급손상이었는데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